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도 이모들이 재미난 이야기 한 편 준비해 보았어요. 모두들 동화들을 준비됐나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출발! 제목 로빈슨 크루소.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는 로빈슨 크루소라는 호기심 많은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언제나 로빈슨은 넓은 바다를 보며 생각했지요. 아, 저 바다 건너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서 배를 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해보고 싶다. 하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지요. 로빈슨, 바다는 아주 위험한 곳이란다. 그러니 배를 타고 싶단 생각은 아예 하지 말거라. 알겠니? 하지만 로빈슨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를 타는 선원이 되어 모험을 떠났답니다. 아, 드디어 내 꿈을 이루었어.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구나. 로빈슨은 배를 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새로운 문화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로빈슨은 무역상이 되어 큰 돈을 벌 수 있었지요. 하지만 배를 타고 다니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프리카 해적들에게 잡혀 노예가 되었다가 간신히 탈출하기도 하였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로빈슨은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후 브라질 농장에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의 생활이 싫증이 났고 다시 바다가 그리워졌지요. 안 되겠어. 이곳을 떠나야겠어. 그래, 다시 바다로 가자. 아프리카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된 로빈슨은 신이 났어요. 그곳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설레었지요. 하지만 며칠 후 바다 한 가운데에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닥쳤어요. 큰 파도가 배를 순식간에 삼키면서 배가 부서지고 말았지요. 안 돼! 로빈슨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기절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철썩철썩 파도 소리와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에 로빈슨의 눈이 슬며시 떠졌지요. 여기가 어디지? 내가 살아있는 거야? 놀라 눈을 뜬 로빈슨은 주위를 살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지요. 그곳은 사람 하나 없는 무인도였어요. 주위엔 부서진 배와 배에서 나온 물건들만이 떨어져 흩날리고 있었지요. 하필 무인도라니.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그래, 이 섬에서 나가야 해. 그래, 배로 가서 쓸만한 물건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지나가는 배에게 구조 요청을 해야겠어. 로빈슨이 배에서 음식과 옷, 총과 생존에 쓸만한 도구들을 챙기고 있을 때였어요. 배 안쪽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렸지요.
너도 살아 있었구나. 이리 와. 로빈슨은 몇 날 며칠 동안 무인도에 나무를 잘라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무 기둥에 그가 온 날짜를 새겨넣고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눈금을 그어 달력처럼 표시를 해두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났어요. 이상하게도 그 근처를 지나가는 배가 단 한 척도 없었지요. 아, 이런, 안 되겠어. 이곳은 아무도 오지 않는 섬인가 봐. 이곳에서 혼자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로빈슨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뜨거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늘과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고 사냥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애를 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섬에서 사냥 두 마리를 보게 되었어요. 어? 아, 이런 곳에 양이 살다니? 로빈슨은 양들을 잡아 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섬에서 밀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밀 농사도 시작하였지요. 그렇게 이제 로빈슨은 밀을 빻 주식으로 삼고 오븐을 만들어 빵과 과자도 만들어 먹었지요. 아, 이만하면 먹고 사는데 이제 문제는 없겠어. 무인도에 산 지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로빈슨도 무인도에 적응하며 잘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외로움은 견디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작은 앵무새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새끼 앵무새잖아? 그래, 마침 외로운데 잘 됐다. 앵무새를 키우며 말벗이라도 삼아야겠어. 자,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폴이라고 할게. 폴, 우리 잘 지내보자. 로빈슨은 폴과 강아지와 함께 외로움을 달래며 무인도 생활을 열심히 해나갔어요. 이제 섬에 온 지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그러는 동안 사냥도 많아졌고 밀밭도 넓게 일구어갔지요. 그리고 로빈슨의 모습도 처음 무인도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와 수염은 길게 자라났고 옷은 헤어지고 피부는 까맣게 타서 마치 야만인 같아 보였지요. 어느 날 로빈슨이 섬 반대쪽을 돌고 있을 때였어요. 그곳엔 사람들의 발자국과 불을 피운 흔적, 그리고 사람의 뼈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아니, 세상에, 이건 사람의 뼈잖아? 건너편 섬에 식인종들이 사는 게 틀림없어. 그들이 이곳에 다녀갔나 봐. 그래,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겠어.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말이야. 그 후 로빈슨은 총을 항상 가지고 다녔고 집이 잘 보이지 않도록 주위에 큰 나무들을 심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마침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지요. 바닷가에 통나무 배를 타고 온 식인종들이 모닥불을 켜놓고 주위를 뱅뱅 돌며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밧줄에 꽁꽁 묶인 사람이 울고 있었지요. 이런, 식인종들이 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분명해. 어쩌지? 어떻게 하지? 그때였어요. 노래와 춤이 멈추고 식인종 중 한 사람이 잡혀있던 사람을 죽이려고 창을 높이
들었지요. 너 진짜 죽이려나 봐. 하지만 묶여있던 사람이 밧줄을 순식간에 풀고 로빈슨이 숨어있는 숲 쪽으로 도망쳐왔지요. 그래. 저 사람을 구해야겠어. 로빈슨은 쫓아오는 식인종들에게 총을 탕탕 쏘았어요. 그러자 놀란 식인종들은 서둘러 배로 돌아갔지요. 그날부터 로빈슨은 구해준 사람의 이름을 프라이데이라고 불렀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거든요. 프라이데이는 몸짓을 통해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프라이데이, 나는 로빈슨이야.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로빈슨은 프라이데이와 같이 살며 열심히 언어를 가르쳐 주었고 가축 기르는 법과 농사일도 가르쳐 주었어요. 착한 프라이데이는 로빈슨의 말을 잘 따랐지요. 이제 무인도에 온 지도 2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프라이데이가 바다에 떠있는 큰 배 한 척을 발견하고 로빈슨에게 뛰어왔지요. 저기 큰 배가 와요. 로빈슨도 놀라 바닷가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곳엔 정말 배가 있었어요. 영국 국기를 달고 있는 커다란 배 한 척이 바다 위에 떠 있었지요. 그리고 사람을 태운 작은 보트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세상에! 어디디어 이 섬을 떠날 수 있게 됐어! 하지만 행복도 잠시 뭔가 이상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보트에는 세 사람이 꽁꽁 묶여 있고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지요. 뭔가 이상한데?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어. 보트가 바닷가에 닿았고 칼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섬을 둘러보는 사이 로빈슨이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이봐요! 당신들은 누구요? 그들은 로빈슨의 야만인 같은 모습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쉿! 놀라지 마시오. 나는 이곳에 갇혀 산 지 오래된 사람이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리 묶여 있는 거요? 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저 배의 선장과 항해사들입니다. 그런데 부선장이 반란을 일으켜 배를 빼앗겼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이곳에 버리고 내 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게 정말이요? 그럼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면 나를 저 배에 태워줄 수 있겠소? 네, 물론이죠. 하지만 저 배에는 많은 선원들이 있습니다. 어찌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일단 우리 이곳을 벗어납시다. 자, 나를 따라오시오. 로빈슨은 선장과 항해사에게 총과 무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자, 이곳의 지리는 프라이데이와 내가 잘 알고 있어. 저들을 숲속으로 유인하여서 한 사람씩 해치웁시다. 그리고 저들이 배로 돌아가지 않으면 배에 있던 다른 선원들이 저들을 찾으러 올 것이오. 그때 차례차례 해치우는 거요. 로빈슨의 작전은 성공이었어요. 로빈슨과 선장은 그들의 무기를 빼앗고 포로로 잡았지요. 그리고 한밤중이 되어도 동료들이 돌아오지 않자 배에 있던 다른 선원들과 부선장이 직접 보트를 몰고 섬으로 들어왔어요.
로빈슨은 숨어 있다가 그들을 공격해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이놈들, 감히 내 섬을 침략하다니. 이곳엔 나와 나의 부하 50명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날이 어두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던 부선장은 로빈슨의 말에 속아 넘어가 항복을 했어요. 아, 항복! 항복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예. 그 후 로빈슨은 배에 있던 나쁜 선원들을 모두 섬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배를 빼앗는 데 성공하였지요. 그렇게 로빈슨과 프라이데이, 선장과 항해사는 배를 타고 로빈슨의 고향으로 뱃머리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 먼 바다를 향해 돛을 올렸지요. 자, 드디어 고향으로 출발! 모험과 탐험,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을 좋아했던 로빈슨 크루소.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낯선 무인도에 표류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내일을 향해 나아갔지요. 장장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냈기에 꿈속에서도 그리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행도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낯선 상황에서도 두려움보다는 용기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힘차게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상상, 소버루이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